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트, 하트, 하트.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옥상에 위에 올라간 축복받은 아이들은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저녁 때 조금씩 시원하라고 이렇게 샤워기로 물을 조금씩 뿌려줘요. 근데 요 밑에 아이들은 지금 이제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을 거의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오늘 조금씩 물을 저면간수로 주려고 해요. 지금 요거 이제 크림베이인데요. 크림베이 하엽 정리 다 해주고, 요거 이렇게 하엽 정리. 다 이렇게 하엽 정리 찧어가지고요. 하엽 정리 다 해주고 저면간수로 물을 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는 이제 미리 이제 EMX하고 뭘 탔냐면요. 하이아토닉. 하이아토닉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씩 넣어줬어요. 한 숟가락씩 넣어주고 지금부터 여기다가 저면간수를 해주겠습니다. 저면간수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네, 일단은 이제 저기 얕은 곳에다는요, 먼저 에보니를 이렇게 저면간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림베이를 다 밑에 정리를 하고 저면간수를 해줬어요. 하나하나씩 다 이제 여기 밑에 그 정리를 해준 다음에 저면간수를 해주겠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이제 물을 한번 싹 주고 가려고 해요. 저면간수로. 이거는 아주 햇빛에 달달달 구웠습니다. 큐빅 크로스티. 이것도 하엽 정리 해준 다음에 저기 얕은 곳에다가 해주겠습니다. 하엽 정리 이렇게 해주고요. 햇빛에 달달 구웠습니다. 여기 밑에 뿌리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입꼬지까지 되고 있네요. 하엽 정리 다 해준 다음 잎 떨어진 거 정리해주고 이렇게 예쁘게 달달 구운 거 물, 휴가 가기 전에 물을 한번 줍니다. 밑에 잎은 좀 띄워주고요. 아이들이 아주 달달 예쁘게 잘 구워졌습니다. 큐빅 크루스티고요. 넣어주고요. 그리고 저면간수 해줍니다. 얕은 거는 여기 파란 쪽에다 놓습니다. 파란 곳에다가 놓고요. 높은 것 중에 요거 또 요거는 이제 1분 염자금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엽 정리할 게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높은 곳에다가 여기 높은 곳에 대면 안 되겠네요. 저면간수 해줍니다. 네. 요거 베이비 핀 거요. 정리를 좀 해서 높은 곳에 저면간수 해줍니다. 잎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냥 놔두고 정리할 거는 그닥지 많진 않아요. 요거는 좀 햇빛에 달달 쫄쫄 굶겼더니 조금 밑에 애들이 쫄쫄 굶겨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저면간수 해줍니다. 같이 여기다가 저면간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 해주냐면 요거 해줘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애들이 아주 얼굴이 작아졌죠. 러우예요. 러우인데 아주 햇빛에 달달 구워가지고 밑에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달달 구워가지고요. 얼굴들이 다 큰 얼굴에서 이렇게 철학기가 있습니다. 네, 요런 거 이제 이게 하엽 정리 다 해준 다음에 요거 저면간수 해주겠습니다. 하엽 정리 할 게 그닥지는 없네요. 네, 요거 저면간수 것도 해줘요. 요거 방울복랑은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저면간수를 해줬어요. 방울복랑도 이렇게 조금씩 목말라 할 때는 여름에도 저면간수로 해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면간수 해주시고 선풍기 같은 걸로요 한풍 시켜서 좀 말려주시면 이것도 이렇게 튼튼하게 너무 이렇게 여름에 말려서 키우는 것보다는 선풍기가 있잖아요. 또 저희에게는 그래서 선풍기로 통풍을 시킨 다음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네, 이거 방울복랑이고요. 오늘 아침에 방울복랑 두 개 요거 하고 두 개 요거 저면간수로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선풍기로 한풍을 한참 시켜줬답니다.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레이디스 핑거예요. 레이디스 핑거도 저면가서 얕은 곳에다 해줍니다. 네, 이쪽에다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419 미인금이에요. 요것도 저면간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아,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옷자라는 듯해서 요거는 물준지 얼마 안된것 같아 갖고요. 요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염자금도 물 준지 얼마 안돼 갖고 요것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요거는 요것도 물 준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예, 금이에요. 이거 당인금. 당인금 꽃처럼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물 준지 좀 돼가지고 좀 쭈글쭈글해요. 요거는 이제 파랑새고, 파랑새가 조금 이제 하얀 게 제가 이제 식초물을 좀 많이 뿌려줬더니 색깔이 좀 변했거든요. 그래서 식초물을 요즘에는 좀 삼가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식초물로 건강해지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얼룩이 지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 완전 콜로라타하고 파랑새, 요거 가운데 있는 건 파랑새거든요. 요것도 조만간 세줍니다. 조만간 세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집 가는 처녀도 조금 목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키큰 곳에다 조명관 세줍니다. 그리고 야곱 세니금이에요. 이거 튼튼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죠? 네, 이것도 조명관 수 얕은 곳에다 해줍니다. 파란 데다가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노블이에요. 노블도 지금 하엽이 많이 밑에 하엽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를 핀셋으로 하엽 정리를 해줍니다. 하엽 정리 해준 다음 하엽 정리 해준 다음에요. 요것도 물을 한번 저면간수를 줍니다. 그리고 또 줘야 할 것이 이거 피치스 앵크림이에요. 피치스 앵크림 이거 옛날에 이벤트 당첨됐을 때 이거 받은 건데 이거 꽃이 지금 활짝 피고 있습니다. 꽃 보려고 제가 지금 꽃대를 안 잘랐는데요. 오늘 좀 꽃대를 잘라주고 꽃이 너무 예쁘게 폈죠. 꽃을 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똑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엽 정리도 좀 해주고 하엽 정리 해줄게요. 하엽 정리 해줍니다. 하엽이 아주 많이 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얘네들이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밑에 흙도 완전히 말라 있고요. 이럴 때는 여름이라도 저면간수를 한번 해줍니다. 이게 또 이렇게 여름에는 물을 주실 때는요. 이렇게 해가 지고 난후 선선해졌을 때 그때 이렇게 저면간수를 해주셔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낮에 주시면 요 아이들이 햇볕에 타가지고 요게 이제 처음에는 햇볕을 많이 보여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를 올라왔던 게 이렇게 똑바로 수영이 잡혀졌네요. 이렇게 하엽 정리 다 해줬고요. 뭐 피치스 앤크림 요거 잘라준 다음 요거 저면간수 해주겠습니다. 네, 요렇게 꽃대 정리 지금 다 해줬고요. 저면간수 밑에 이제 이 하엽이 지고 이렇게 여기가 좀 쭈글거릴 때쯤 됐잖아요. 요럴 때 저면간수 한번 해줍니다. 꽃대는 이렇게 잘랐어요. 되게 꽃병에 꽂아두든가 아니면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요거 꽃대 잘라준 거는요. 얕은 곳에 이렇게 저면간수 해줍니다. 피치스 앤크림 다른 것들 노블을 하고 모두 있습니다. 네, 하나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도 여기 높은 곳에 좀더 들어가야 할 것은 네, 요거요. 벽어연금인데 좀 쪼글쪼글해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저면간수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런데 쪼글쪼글해졌죠. 요런데 그래서 요것도 높은 곳에 저면간수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높은 곳은 거의 찬것 같고요. 요거 높은 곳에 하나 더 해줍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요거 하나 더 해줘요. 높은 곳에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 하나 더 들어가도 되겠네요. 얕은 곳에는 요거 상철화 있잖아요. 요거 한번 또 하엽 정리 다 해준 다음에 저기다가 하엽 정리 해준 다음에 수영도 좀 예쁘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모아모아 예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모아모아 수영을 예쁘게 잡아준 다음 저면 가서 해줍니다. 얕은 곳은
오늘 이렇게 다 찼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높은 곳에도 하나만 더 주고,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요두 개로 끝나고, 이렇게 두 개로 끝나고요. 얕은 곳, 높은 곳 해가지고, 예, 높은 곳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염자 있잖아요. 미니 염자. 요거 집어넣겠습니다. 미니 염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예쁘게 해봤고요. 요것도 이렇게 얕은 거다 저면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밤새도록 담가놓고요. 내일 아침에 뺄 예정입니다. 이게 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물을 한번 듬뿍 주면 휴가 가서도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못준 아이들 몇개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또 내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휴가를 가는데 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한 번씩 다 해줄 예정이고요. 옥상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좀 샤워기로 가끔씩 조금씩 뿌려줘요. 요즘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이제 특히 밤중에 해가 지고 난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주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밑에 베란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 햇빛에서 달달 구운 아이들 아직도 색감이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이거 옷에 기린초도 있고 원종 에보니 레이디스 핑거 큐빅 프로스티 염자 금 원종 콜로라타하고 파랑새 창철아 이렇게 피치스 앵크림 노블 야굽새니금 이렇게 얕은 곳에 여기다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니 염자 라즈베리 아이스 크림베이 러우 베이비 핑거 벽어원 금 시집가는 처녀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는 이렇게 물을 좀 많이 준 곳에는 이렇게 저면갓을 해줬습니다. 이제 내일 한번 요거를 더 한번 할 겁니다. 이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저면갓을 해줬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저면가서 해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육이도 더욱더 요즘에는 세심하게 돌보셔야 할 겁니다. 네, 행복한 날 되세요.